자, 이제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드림텍인데요. 드림텍이요? 네.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세요? 17,200원 정도고요. 예. 25%요? 네. 예. 오늘 갑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아. 급락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문제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왜 빠졌을까요? 뭐 뉴스 보니까 유상증자인가 뭐 그거. 네,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예. 지금 유상증자 공시를 보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예요. 네. 시설 자금에 300억하고 운영 자금에 150억 총 45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거예요. 네. 어머님이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네. 단기적으로 보셨는데 많이 빠지니까 이게 대응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조금,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12,600원이 아직까지 확정 발행가액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예전가에 한 12,600원 정도인데 이거는 변경될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 받을 가격이. 네, 어머님이 지금 12,000원대, 17,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길게 본 것이 아니라면 네.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셔야 돼요. 원금 오는데 최소 6개월. 그리고 유상증자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될 거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상증자 그, 받는 것도 뭐 0.05%라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작죠. 작은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거 기다리는 거는 별로 메리트도 없을 것 같은데. 별로 메리트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 가까이 손실 중이신데 그런 손절을 하시겠다? 그 생각이신가요? 아, 손절하기도 너무 심하고. 자, 손절하기도 심해요. 모르겠어요. 네. 유상증자도 받을 메리트도 없어 보여요. 그럼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아니, 여기서 이제 TV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전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핸드폰에도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2만 원까지 가고 뭐 3만 원도 볼 수 있다 이러니까 제가 매수를 했죠. 자. 그때가 좀 떨어지는 때라 아 지금 들어갈까 해서 했는데 사실은 18,000원서부터 조금씩 추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어머니 그럼 보자고요. 네.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만큼 이 기업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어요. 기술력이 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잠자고 딱 일어나 3만 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긴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는 이게 3만 원까지 갈 것이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접근 시기 자체가 방송에서 네. 얘기하는 거하고 어머님이 판단을 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머님은 단기적으로 보신 거. 방송에서 네. 얘기한 거는 긴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한 거. 그 차이인 거예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이 회사 기술력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 지문인식 관련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맞아요. 좋은 기업이 맞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된 이유는 시설 투자 자금이란 말이에요. 네. 일부는 운영 자금이고 시설 투자 네. 자금이라고 하면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뭐 신규 공장을 만들든가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것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거고. 네. 결론은 어머님이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라는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박스권 역이에요. 이거 빠지면 다시 1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12,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저 종목을 25% 비중에서 거의 20%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싹 다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더 내려오면. 그러면 올라간 종목 말고 올라갈 종목을 보세요, 어머니.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15,000원대 다시 움직일 거예요. 15,600원, 16,000원 요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저게... 그러면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식 단기를 갖고 수익 못 내요. 특히나 어머님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그죠? 네. 주식 경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단기로 보시려고 하면 그 돈 다 날립니다. 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냉정하게.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네. 한 16,000원대까지 올까요?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 기간적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어머니. 이 회사 갖고 있으면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 주식 갖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더 빠지면 마음이 아파서 못할 것 같대요. 네. 그럼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어머니. 네. 가져요, 가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죠? 네. 이거 1년 가져가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 마음이 아플까 봐 그냥 포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럼 16,000원 오면 거기서 절반 털고 더 내려가서 뭐 12,000원까지 올 수 있으면 거기서 잡는 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생각이.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15,000원에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오면 1분만 줄이세요. 줄이고 일부 줄여놓고 나머지 상황을 봐서 뭐 저 자리 때까지 빠지면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만약에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그럼 유상증자 받아요, 그냥. 적은 수량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